1월 달에 이제 아코원 소프트의 김 대표님하고 공동대표로 왔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파스가 탄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NIA에서 당시 제가 있었던 피보탈하고 같이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파스타라고 하는 파스를 만들었죠. 사실은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현재까지 많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파스를 제대로 만든 유일한 첫 번째 분이 바로 오늘 이제 소개드린 김진범 대표세요. 그래서 우리 김 대표께서 만드신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콘소프트의 김진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단위원회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쪽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수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조인하면서 저도 이 모임에 첫 번째 또 들어오자마자 세미나 섹션을 주셨는데, 이 섹션에서 우리 이 대표님이 가이드가 네이티브를 쉽게 설명해 달라라는 가이드를 주셔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을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자료를 전폐했는데 얼만큼 설명이 잘 됐는지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먼저 처음적으로 와서 아콘소프트에 대해서 간략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아콘소프트는 201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설립을 할때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취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설립한다. 당시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막 나올라 말라 할 때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6년에 클라우드 촉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이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설명을 했던 부분과, 또 NI에서 김민주 단장 쪽에서 와서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이 둘이서 한번 서로 섹션을 나눠서 설명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콘소프트는 1년여의 시간을 더 거쳐서 칵테일 버전 1.0을 출시했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S은행에다가 먼저 판매를 했다가, 모자라는 기능들이 좀 많아서 한 1년 전에 수정을 다시 거쳐서 18년에 정식적인 상품이 출시가 됐고, 그때 저희가 이제 뭐 대통령상도 받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19년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CNCF의 활동을 저희가 주로 계속하죠 하고 있고, CNCF가 내는 서티피케이션은 지금 모두가 지금 저희가 다 확보하고 그런 디벨로퍼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까 양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AI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희가 칵테일 클라우드에 파스용 사스 버전을 온라인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구매나 뭐 이런 거안 하셔도 그냥 그쪽에 계정 등록만 하셔서 쓸수 있으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콘소프트는 그럼 뭐 하는 회사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콘소프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만 하는 회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MSA 컨설팅,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온프라미스용하고 온라인용하고 두 개의 형태의 모양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쿠버네티스 부분은 큐브라는 제품으로 별도로 인프라 영역을 카주하고, 칵테일이라는 영역은 뷰 위에 파스 영역을 같이 만들어서 파스 영역에는 기본적인 뭐 DevOps나 뭐 이런 그 기능들은 다 있고, 요즘에 이제 핫하게 뛰어 올라오는 AI GPU에 대한 부분들을 쉐어링할 수 있는 타임 베이스나 아니면 마이그 베이스로 이렇게 슬라이싱해서 쓸수 있는 부분과 각종 로그들에 대한 모양, 그다음에 지금 민원 24시가 터지는 바람에 중단 없는 서비스가 요구돼서 저희가 백업한 리스토어가 자동으로 되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탑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클라우드 그럼 골이 뭐냐라는 것을 저희가 올려놓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저희가 2017년부터 지금 계속 했던 정편 액자는 지금 추려갖고 왔는데, 클라우드 골이 과연 끝이 어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골보다 지금의 골은 더 확장된 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시면, 지금 쓰는 SaaS 형태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인프라스트럭처에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줘서 어플리케이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상 인프라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만 초점이 맞아 있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인프라 환경에 올려 쓰는데 그것이 컨테이너 환경이 됐던 아니면 VM 환경이 됐던 그 환경에서의 SaaS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자동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초점도 맞춰져 있지만 인프라에 초점도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에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인프라도 클라우드로 넘어갔으니 어플리케이션도 가상화돼야 된다. 가상화성 자동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의 파스는 인프라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자동화된 모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게 되면 뭐가 줘야 되느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용 절감에 대한 예제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비용 절감은 당연히 자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절약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가용성, 확장성, 민첩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최적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외치는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개발 스태프들의 모양들도 그를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애자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만 듣고 움직이다가 8년 동안 똑같은 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애자일 환경으로 개발돼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한번 조합해서 보시면 AWS 쓰는 고객, Azure 쓰는 고객, 뭐 네이버나 KT 국내 클라우드 쓰는 고객도 있고, 그다음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VMware나 오픈스택 기반의 가상화 모듈을 가지고 쓰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AWS는 AWS 계정 들어가서 AWS 관리 화면에서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네이버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온프라미스는 또 온프라미스에서 환경을 주는 VMware나 오픈스택에서 주는 관리 화면을 매니지먼트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수의 환경을 한꺼번에 한 창에서 내가 그 하나의 창에서 AWS 갔다가 VMware 창도 동시에 다볼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좀더 편하게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아까의 화면에서 역형상의 화면인데 내가 동일한 환경에서 내 환경에서 내가 쓰고 싶은 환경을 지목해서 쓸수 있는 편한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추구하는 모양이 이제 된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관리하고 인프라에 대한 환경도 클라우드의 환경에 전혀 같지 않는 즉 내부적인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외부적인 퍼블릭 환경 그리고 어떤 CSP 각종 CSP의 모델 환경들을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을 내가 갖고 있으면 가장 편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영수 대표님이 얘기하신 2.0 시대 네이티브 2.0 시대 1차적인 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왜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자동화하는가? 근본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든 컨테이너의 파드의 집단이 그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부분의 OS, 클러스터 OS가 저희는 쿠버네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큰 바깥의 외형의 박스는 서버 가상화 노드라고 보시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것들에 대한 모양, 박스는 컨테이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저희가 노드를 서너 대를 묶어서 이걸 하나의 클러스터 집단으로 묶어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배포하면 컨테이너가 어떤 노드에 픽스돼서 들어가게끔 운영하는 사람이 픽스를 시키지 않는 이상 컨테이너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됩니다. 즉, 가장 사용률이 적은 노드에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컨테이너가 여기가 꽉 차니까 비어있는 쪽의 노드로 자동으로 자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지하철을 보시면 지하철에서 사람이 한 객차는 꽉 찼고 한 객차는 여유가 있다는 꽉찬 객차의 사람들은 여유 있는 객차로 이동하듯이 컨테이너도 자동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스톱됐다. 즉, 그 안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자체가 스톱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은 밑에 있는 컴퓨터가 컨테이너가 자동적으로 재가동을 시켜서 보여준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마스터 노드 현상에서 전부 다 정보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비정상적인 작동이 돼 있다. 네트워크가 꼬이고 있다. 아니면 컴파일된 파일이 뭐가 로드가 잘못되고 있다. 겹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어플리케이션 자동적으로 줄이고 자동적으로 재가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이 노드 자체가 컴퓨터 노드 자체가 브로큰이 났다라고 하면 이 브로큰 안에 들어가 있던 이 파드들의 집단, 컨테이너에 대한 집단들은 자동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컨테이너 집단으로 사용된 노드로 사용된 노드로 자동으로 다 이동해서 서버 장애 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요번에 민원 24에 가장 큰 키였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뭐 네트워크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노드 장애도 일부 있었다. 네트워크 장애도 있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석기 움직였다면 민원 24는 다운되지 않은 다운타임 없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즉 패치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평크에 업그레이드할 것이 까맣게 있는 3개의 컨테이너 집단 파드들이라고 하신다면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면 얘가 패치가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어서 3개의 똑같은 부분들이 복제가 되면서 패치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러면 이 3개의 기존의 3개에 붙어있던 서비스 사용자가 있을 때까지는 이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지만 서비스 사용자가 패치가 새로 들어오는 서비스 사용자는 위에 들어오는 새로운 패치 업그레이드된 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노드로 붙기 때문에 컨테이너 집단으로 붙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고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어플리케이션 즉 컨테이너들이 기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스케일링도 만들어진 여분의 스케일링이 있으면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고 만약에 없다면 클라우드에 있는 노드를 추가해서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한다. 이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인프라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 인프라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어떤 조직의 거버넌스가 있어서 그 거버넌스가 다른 사람한테 용량을 알맞게 배정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제권에 의해서 용량을 아주 작게끔이나 크게끔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보인은 지금 CSI 형태의 저희가 글로벌 보안, 쿠버네티스가 치고 있는 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직 무너졌다. 큰 보안에 대한 무너졌다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 보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 이 부분을 인프라 모니터링과 함께 내가 쓰고 있는 개발자의 DevOps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서비스, 각종 SaaS 서비스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라는 것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집합체가 되는 것이 표기 좋게 모니터링도 UI로 나오고,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되는 사항도 UI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카탈로그, 즉 내가 이미지를 만든 것도 카탈로그에 집어넣고 다시 재배포하고 그 재배포된 상황의 구성에 대한 조회를 어떻게 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추구했던 골이고 그 네이티브의 골을 저희는 칵테일 클라우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칵테일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서 요약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시스템을 살라고 하면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지금 보시는 칵테일 클라우드의 통합 관리 화면에는 사용자
지금 개발자도 쓸수 있고, 오퍼레이터도 같이 들어와서 쓸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어드민 운영자도 같이 쓸수 있는 모양을 제공합니다. 즉,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인프라 사양, 얼마의 메모리에, 얼마의 코어에, 얼마의 디스크를 나오는 사용하겠다,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지금은 운영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구성해 주지만, 어드민 결제자가 그 사양을 결제를 하게 되면 DevOps 즉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클러스터 관리, 클러스터의 용량, 즉 인프라의 용량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집단을 워크로드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그 집단 안에 자기들이 쓰고 싶고 배포하고 싶고 개발하고 수 있는 랭귀지형 언어, 플랫폼,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미지 형태로 한꺼번에 전부 다 자동으로 깔고 쓸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용량의 사이즈도 그 용량에 맞게끔 개발팀에 또는 그걸 개발을 맡고 있는 운영자가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세계의 DevOps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은 보안적인 측면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보안은 제가 만들었다 얘기 드린 보안은 아까 SDS에서 만들어진 그런 보안 뒤에서 만들어진 보안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기는 보안은 거버넌스적인 보안입니다. 즉 멀티텐런시가 지공이 되기 때문에 상위 결제자가 결제 없이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이런 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민 개발자는 세계 팀의 워크로드를 클러스터를 전부 다 볼 수 있지만 상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네 내부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내부에서도 어드민을 만들어서 이 내부의 어드민이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면서 분업화된 그 클러스터 안에서 또 분업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옆에 있는 인프라를 전부 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는 2017년부터 만들어서 17년부터 출시가 돼서 흐르르르 계속 로드맵을 업그레이드 해나오면서 칵테일 클라우드 4.8까지 왔고 그리고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가져가는 네이밍을 큐브 CTL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동화 인스톨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까는 게 아니라 커맨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인스톨링 시켜주는 그것도 온프라미스 버전, 즉 폐쇄망 버전과 온라인 버전을 같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GPU의 자원을 어떻게 쓸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엔비디아에서 CUDA라고 얘기해서 파스를 쓰지 않는 사람한테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다이 화면에 집어넣어서 화면에서 GPU의 클러스터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UI로 전부 다좀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백업 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리전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T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환경 뭐 이런 쪽에서 사용하시던 부분들이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면 저희는 그 옆에 시스템에 백업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싸 리전을 달리해라. 미국에 있는 리전으로 가든 아니면 뭐 구글을 딱 어떤 캐나다에 있는 구글로 가든 어느 리전을 달리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일단 보안 이정 표현다면 전용망을 써서 리전을 달리해라. 그렇게 되면 리전이 하나가 폭파되더라도 살수 있다라는 형태로 움직여 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죽으면 바로 리스토어가 돼서 죽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쿠버넷스 전문 재단인 CNCF 재단에 그 저희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쿠버넷스를 관리하는 CNCF 재단에서 나오는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모든 서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전부 다 이수 완료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CNCF에서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지금 오픈소스로 만드는 집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옆에 있고 좌측에는 이제 프로덕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파스형 프로덕은 제가 랜드스케이프 안에 들어가면 약 40개에서 60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국내 칵테일 클라우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업 안에 있는 파스 모듈의 형태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뭐 근본적으로 CSAP를 다 인증을 받았고 니아가 인정하는 인증 상황 이것도 다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증의 문제 가지고 혹시나 탁트엔을 제안해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제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는 현재 저희가 국내외 특허를 통해서 약한 30종 정도의 특허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과학기술부가 디지털 서비스 제도 인증 온라인 인증 제도를 해서 저희가 파스 형태로 지금 연에 등록이 돼서 조달하고 직접 직계할 수 있는 모양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파스 형태로 사실적으로 인증을 받아 등록된 거는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칵테일 클라우드하고 파스타뿐이 없고 파스타는 이제 K-PASS가 되면서 파스타의 기본 모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드롭이 됐고 결국은 쿠버네티스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파스는 지금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칵테일 클라우드만 등록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보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시간 조금 좀 20분에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욘드 라이브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욘드 라이브라는 회사는 SM이 만든 온라인 컨텐츠 회사입니다. 지금 카카오 쪽으로 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들한테 이들은 지금 칵테일을 사용하고 있고 칵테일의 마스터는 KT에 두고 있고 워커로드는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EKS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온라인 콘서트를 딱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매달 지금 두 건, 세 건씩 지금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1차적으로 이 시작 전에 일본 애들이 가장 많고 동남아 애들이 그 다음을 이제 들어오는데 약한 8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가 2시간에 85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면서 했었는데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스케일링을 투르르 해 나가서 85만이 들어온 부분들을 전부 다 견뎠고 100만 명이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었고 비욘드 라이브 입장에서는 뭐가 좋았느냐 자기네들이 한 달에 내는 인프라 코스트가 1억이 넘는 돈을 클 때는 냈고 작을 때는 뭐 5, 6천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콘서트가 딱 끝나면 스케일링을 전부 다 스케일 인을 합니다. 그 인을 하면서 전부 다 줄여가지고 스케일 2인 당시에 얘네들이 쓰는 비용은 2,5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그 기간, 한 10시간 정도의 기간 사용하는 그 기간에 대한 코스트가 한 5,600만 원. 그래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돈의 60% 이상이 줄었다고 하면서, 인프라 비용 코스트가 줄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칵테일 코스트용 뷰는 얼마냐? 얘네들이 쓰는 사실 워크로드의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1,000만 원 안쪽에 월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서도 만족감을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납품한 이제 S뱅크인데 S뱅크가 저희 거를 사용한 거는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워크로드에 배포하면서 사용하려고 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딥러닝 개발자들이 GPU를 갖고 싶어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업무 시간 단축도 하고 싶고, 그래서 모든 GPU를 한꺼번에 다 물어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음 개발자는 들어오든 말든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발자가 끝나면 다음 개발자가 들어간다. 또 다음 개발자가 바로 붙는다. 그래서 GPU를 100% 활성화할 수 있는 GPU 형태를 됐고요. 요구하는 게 이제 온프라미스에 대한 GPU가 모자라니까 AWS에 있는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링크를 시켜서 필요하면 보안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의 딥러닝은 좀 AWS GPU를 사용합니다. 근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GPU의 자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할 때는 저희가 미그 방식이라는 걸로 해서 GPU 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코어 수별로 나눠가지고 4개를 나눌지 32개를 나눌지 나눠가지고 5기에 한정된 자원을 10명이 동시에 쓸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히 마쳤고요.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시면 저희 자료나 데모를 필요로 해서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